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대 그룹 상장사가 낸 법인세 비용이 1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2017 회계연도 별도 기준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전년 약 10조 3천억 원보다 72% 늘어난 17조 5,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룹별로 삼성그룹 소속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은 한해 만에 104.3% 증가해 사상 최대인 약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 호황에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약 7조 7천억 원으로 145.8% 증가했습니다.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상장사들도 지난해 법인세 비용 3조 5,450억 원으로 331% 급증했고, LG그룹과 포스코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도 1조 원 안팎으로 각각 14.8%, 90.8% 늘어났습니다. 이 가운데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현대차그룹 상장사들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한해 전보다 31.8% 줄어들었습니다.